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역시나 세포신고이고요. 저번에 3번 루트라고 했어야 됐나? 3번 루트랜다. 3번에 저장해놨었죠? 근데 글씨가 이렇게 바뀌었죠 갑자기? 글씨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음 칸 다시 불러볼게요. 방금 막혔는데 글씨체가 이상하게 깨진 것 같아요. 이상한데 뭔가? 원래 이랬나? 근데 또 들어오니까 괜찮네요. 희한하네. 그쵸? 어쨌든 제가 오늘 사이코로 사이코 드디어 여섯 번째 눈까지 했고 오늘 이제 못하고 밀어놨던 또 세포신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번에 화면이 좀 삐뚤어졌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맞춰놓고요. 조금 삐뚤어 보이죠? 근데 어쩔 수 없나 이런 거는? 괜찮나? 한번 일단 뭐 대사를 보면 알겠죠? 오늘 물을 또 챙겨왔어요. 망고랑 보이시죠? 냉동망고예요.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얼음에 녹아서 약간 슬러시처럼 된 거예요. 망고 맛있어. 근데 3번이 아니었나? 응급처치 용품이 있지만 역시 더 크기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 건 이 크기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 건 힘들겠지. 글씨가 깨져버려가지고 안 되겠는데? 왜 이러지? 수정도 좀 하고 몇 번에 3번 날라갔나? 2번을 불러온 건가? 아, 잘못 불러온 거구나. 글씨가 바뀌어가지고 좀 다시 불러올게요. 제대로. 이상하네. 일단 카메라는 위치는 잘 맞춘 것 같죠? 어느 정도? 삐뚤지 않게? 이 정도? 일단 카메라도 맞춰놓고 제대로 맞춰놔야 또 삐뚤빼뚤하게 안 되는데. 근데 화면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 같지? 이상하네. 원래 이런가? 화면이 비뚤어진 건지 얘가 비뚤게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수평이 안 맞는 걸까요? 일단 이렇게까지가 맞는 것 같거든요. 글씨체가 깨져버려가지고 저 당황스러워요. 방금 킨 건데 좀 어떻게 해보고 한번 처리해보고 올게요. 이상하다. 그냥 해야 될까요? 글씨체 알아보기 힘들긴 한데. 지구생명체 카운슬링 기록 시야 현상 비전 시프트에 대하여 넘버원 에노모토 카지에. 너무 안 보여요. 이러면 안 되는데. 딴 거 다 똑같나? 일반 도장도? 똑같은데요? 왜 이러지? 일반은 이거 도청기 그거죠? 제거하고 안 제거하고. 이걸 또 확인을 못 했네, 제가. 왜 이러지? 희한하네요. 제가 이 게임을 하려고 재부팅까지 하게 됩니다. 방금 세포신고이라 써있던 거예요. 파일 이름 만성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었죠? 완성판? 재부팅까지 해야 한다니. 게임을 하려고 어쩔 수 없지. 다른 쭈꾸루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폰트가 겹쳐진 거 아닐까요? 삭제하고 다시 깔기엔 데이터 다 날아가 버리니까 저장을 여태까지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럼 또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좀 또 그렇고. 다행이다. 껐다 켜니까 제대로 됐네요. 진짜 다행인데요? 대박. 이번에 또 이번 잘못 불러서 또 이상한 데서 시작할 뻔했어. 지구생명체 카운슬링 기록 시야현상의 비전 시프트에 대하여 넘버원 에노모토 카지. 이제 잘 보이죠? 굿! 카메라도 잘 고정돼 있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진의 세포 양도에 성공한 지구생명체들이 나타나는 공통의 운동 상태 등에 대하여 며칠 전부터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야현상 비전 시프트, 이것에 대한 연구와 그 분석과 수치사항을 여기에 보고합니다. 이 현상들은 지구생명체가 된 인간의 여러 방향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이는 보고를 받고 조사 4개에 이르렀습니다. 실험과 정기적인 뇌파검사 결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쥐부터 개, 고양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구생명체의 공통적으로 일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 이 현상이 일어날 때 지구생명체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과거의 기회나 전해진 견문 등 확실히 현실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 반면 피해 망상이나 자기 침해 등에 의한 가공의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추상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구생명체인 사람의 보고에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피자 자신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특징과 공통성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구생명체는 세포 양도에 의해 오리진 하츠토리아즈메님의 과거의 시야를 이어가고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시야와도 교체된다. 삥 마지막에 뭐라는지 못 읽었는데 그냥 점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자동으로 이렇게 돼버렸죠? 괜찮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런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있다면 그도 하츠토리? 목이 없는 지가 뭐여? 목이 없어. 나는 그런 거 몰라. 모르는데 뭐야? 믿어줘. 네. 뿅. 내 어리석은 판단이 너의 길을 부순다면. 잠시 이제부터. 조금만 여기. 뿅. 이거 봤던 거니까 이건 넘길게요. 저장 이제 3번에 해놓고. 저장할 때가 많이 없어, 이제. 나머지 나 날려먹어도 되는 파일들이겠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6번에 저장을 해야 되겠 것 같은데 6번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여기부터구나. 식물조각 더러운 스마트폰 서바이벌 라이프 필요 없을 것 같아. 6번은 3번 나중에 저장할 때 6번에 따로 저장해놔야겠다. 빙. 입꼬를 봐라. 그 눈으로 똑똑히 봐라.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었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당신 탓이다. 오늘은 앞에 별말 없이 그냥 바로 갈게요. 빠른 진행을 위해. 건망증이 심한 녀석, 머릿속 정리를 잘 못하는 녀석일수록 왠지 근성으로 기억하려고 하더라. 어쩌든지 종이에 쓰거나 컴퓨터에 입력해두려고 하지 않아. 뭐 그러니까 모르는 걸지도. 예를 들어 자료를 스스로 다시 정리하는 걸로 생각지도 못한 공통 키워드를 깨닫거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거나. 그 밖엔 그렇지 부자연스러운 점도 알아챘을지도 모르겠네. 그 글자는 보통 안 쓰는 건데라든가. 아 너희는 무사했었나? 많이 약해져 있긴 하지만 살아있네. 이런 곳에 식물이 있다니 기뻐. 삥 식물 조각을 얻었다. 삥 어쩔 수 없다. 이거야말로 목적을 위한 것. 그런 대의 명분을 입에 담으며 정당화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행위도 믿을 수 없었다. 헛소리. 이건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지구생명체 카운슬링 기록. 시야현상 비전 시프트에 대하여 에너모토카지에. 시야현상을 발견하고 있는 지구생명체를 대상으로 내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람에게 카운슬링도 실시. 겉과 결과 어느 일정한 공통된 비전을 보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시야현상이 발동하는 중 어떤 한각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매우 드물지만 어느 하나의 존재가 모든 비전의 공통적으로 출연합니다. 통칭 목이 없는 쥐입니다. 이 쥐에게 목은 없고 단면에서는 검은 액체, 텐더스님 액체가 흐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머리는 없으나 반드시 몸을 이쪽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 있다, 노려보고 있다라고 느껴버리고 맙니다. 쥐의 존재에 대해 하츠토리님께 직접 여쭤볼 수 없었습니다. 우측이님의 승인을 받은 후 지뢰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지? 봤던 것 같은데. 자세히 안 읽어봤나봐요, 제가 그때. 약함이나 망설임을 가져서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괜찮아요, 당신이라면. 뿅. 삥. 실험기구 등을 씻기 위한 싱크대를 생각된다. 이건 대체 뭐였을까? 항상 궁금한데 없어. 소형의 짐을 옮기는 승강장치인 것 같다. 특수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망가지진 않았고 기동하는 적이 보인다. 봤던 거. 뭐 딱히 볼 거 없죠, 여기는. 검은 액체가 넘치는 소형의 투명 케이스가 들어서 있다. 안에는 벌레나 파충류 사체 같은 것이 있다. 식물의 샘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전부 완전히 말라붙어 있다. 똑같고요. 빈 드럼통에 쭉 늘어서 있다. 아카시아의 신민. 대표 하츠토리아즘의 최고 고문 세오도라 리들. 부대표 우측이 노리우키. 간부 에노모토 조지 에노모토 카즈의 타나하시 아리니. 아리니? 우츠시카 카츠미야 이가라시 타이키. 최하단에만 책이 꽂혀있다. 과학 분야 전반에 연구서적이 남아있는 것 같다. 원래는 책장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지금은 공간만 있을 뿐이다. 천둥절과 신곡. 이거는 넘길게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여기 볼, 이제 볼거 없죠? 볼거 없고. 나무 상자에는 아마 낡은 자재들이 들어있겠지. 오랜만에 와보는 느낌이네. 슬픈 것과는 다르다. 분한 마음이 복받친다. 무척 소중하게 여기던 무언가라는 기분이 든다. 이거 힌트죠? 셔터와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기계인 것 같다. 종이나 천류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봤던 데 넘기고, 여기 왔던 데죠, 여기. 왔던 데네. 먼지를 뒤집어 쓴 책이 떨어져 있다. 우리도 책이 뭐 있었네. 순백의 장미. 이제 별거 없고. 삥, 옥시돌 꺼내가. 안 되는구나. 옥시돌의 재고가 떨어지면 안 돼. 피를 지울 수 없게 돼. 피가 피투성이 피. 어째서 어째서? 비켜. 물이 담긴 용기가 채워져 있지만 하늘에 봐도 썩었다. 옥시돌을 얻었다. 바꿔. 나가. 재워야 되나? 당신에겐 아무것도 거슬 수 없었어. 당신은 그저 사냥하고 고귀했어. 하지만 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분이 말했어. 그 말대로야. 누군가 아낀다면 그때부터 편에서 사라져.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됐어. 질책을 안 하는데 나를? 선반에는 아무것도 없다. 먼지 박스가 쌓여있다. 여기 안에 뭐 없죠? 없던 걸로 기억해. 아, 썩었다, 이제 참. 물이 썩었다. 총이나 천류가 들어있는 것 같다. 삥. 소망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 우측이님은 당신에게 미쳤다. 이제 여기엔 구원도, 버팀도, 정의도 없다. 우측이 왜 나한테 미쳐? 이 메모를 발견해주신 게 당신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측이님이 보셨다면 무슨 소리 들을지. 선천적으로 뭔가 금방 잃어버린 성격이라 제가 분실한 코드를 몇 개려나요? 하하하. 메모 아직 안 봤는데? 비전 색깔 알려주는 거죠. 어, 뭐 있는데? 특수한 기계 아래에 있는 작은 서랍 안에 낡은 메모가 있다. 달에 서 있는 어리석은 나그네. 그는 문득 열쇠를 떨어뜨린 것을 깨달았다. 우선 화장터로 가서 물어보았지만 단서는 없다. 그 다음 욕실로 가서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는다. 높고 높은 나무에 올라서 겨우 목표가 정해져서 곧바로 서둘러 물가로 날아가 목을 축였다. 그리고 언제나 별들을 바라보는 언덕까지 여행하며 겨우 찾아낸 것이었다. 이거 그건가? 그때 힌트? 근데 이미 이거 안 봐도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 제가 알려준 게 느낌이 다, 네가 봐서 다행이다, 당신이 봐서 다행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썼나 하고 봤는데 우연히 보니까 또 있네요. 확실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숨겨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대화에 집중을 대사에 집중 제대로 안 하면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이면 특수한 기회가 되어 있다. 하이. 한명 떠나고 두명 숨으면 세명 미치네. 그렇게 처음에 이상을 와야 되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왜 망가져버린 건지 알수 없는 톱니바퀴. 당신은 어째서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비켜. 아마 그도 우측에도 미노르군도 지향하던 이상을 갖다 쓸 테니까. 그래도 그래서 당신은 손을 빌려준 거겠죠? 부디 이번에야말로 만세져야 추억은 추억 속에. 트루엔딩 볼수 있을까? 뭔가 없는 게막 생겼는데? 이런 책에서 뭔가 삐져나왔네. 또 뭐지? 처음 보는데? 어? 처음 봐, 진짜 이거. 안 보여서 짜는 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 영어 한번더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잘 보이시죠? 리 레이시오? 로리 유키 우측인가요? 저기는 영어 잘안 보여. 하체토리 하시메고 쟤는. 쟤는 누군지 모르겠고 초원 분해고. 에노모토 있고 못 보던 얼굴이 딱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아는 느낌인 건가? 모르겠네. 근데 좀 깨져 있어, 화질이 너무.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디.
저요 하얀색 머리 백발분 맨 끝에 뭐라 쓰이는 거예요? HQ? LA? 뭐라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1982년 4월 8일 AOASIA? 아카시아 신민이니까. 아, C구나. 저 O가 아니라 아카시아구나. 아, 영어를 너무 글씨체가 꼬불꼬불해가지고 뭔지 못 알아보겠어. 아카시라 써있는 거네. 이소이라 써있는 거? 이소이 라이인가요? 라이 이소이? 그런가 본데. 그쵸? 엄마인가 본데. 느낌이. 어머니? 맞네. 형제네, 그럼. 이소이 레이지랑 얘랑. 아카시의 사진 얻었다.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내가 못 찾았던 건가, 예전에? 이거 루트를 통과해 볼수 있는 거죠? 뭔가 제가 본걸 많이 봐야지 볼수 있는 건가 봐요.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원래는 서류나 도구가 담겨 있었던 것일까? 오래된 책이 한권 굴러다닐 뿐이다. 그럼 그 사진 어떻게 봤는데, 너? 아카시아의 사진. 아카시아의 신민이라고 겉면에 적혀 있다. 뭔가 또 흥미진진해지는데? 위에 올려봐 드려야겠죠, 이제? 이렇게 잘 보이게. 주인공 보고 말이 없어? 카메라 고정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삐뚤어진 것 같지? 됐다.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 이제 잘 보인다. 좀 삐뚤어진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 이제. 확실히. 혈액분석 인증장치라고 화면에 표시되어 있다. 옆에 있는 기계와 이어진 것 같다. 꼼꼼히 둘러봐주길 잘한 것 같아. 이거 혈액검사기. 뭐라고 쓰여있는 거죠? 플레이트도 붙여져 있다. 꼼꼼히 보기 잘한 것 같아. 여러 가지 못 보던 떡밥들이 좀 보이니까 좋네요. 저장을 여기다 하지 말걸 그랬나? 모르겠네. 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 최근 도입되었다고 하는 혈액 인증 시스템 말입니다만, 혈액 분석을 이용해서 아이디 인증을 하는 그 관리실 장치가 그 원리인 거죠? 굉장한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힌트 주는 거니? 왜 트레지키드 연구소는 이런 굉장한 기술을 저에게 제공해 주신 걸까요? 모르진 않. 아, 치, 해제키를 인증한 장치인 것 같다. 잠겨있죠, 여기는? 근데 이미 저장해버려서 어쩔 수 없어. 저따 저장하지 말걸 그랬나 했는데. 저장 이미 해버렸죠? 어쩔 수 없죠? 밑에 내려가면 이제 그거 있겠죠? 피 묻은 수건이 손수건? 봤던 거. 저장 이미 해버려서 어쩔 수 없어. 뭐, 여기까지 금방 오니까요, 그쵸? 텍스트만 안 읽으면 진짜 금방 끝날 텐데, 다 읽어가지고 좀 오래 걸리는 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저도 스토리가 궁금하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봐야 몰입감이 또 생겨가지고. 전편부터 이어보시는 분들은 뭔가 더빙이 좀 그래도 다 되어 있어야 보기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또 길치야 또 까먹었네 또. 안 와?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희 나중에 없던 볼펜 생기고 막 그러죠. 지금은 여기가 아닐 테고. 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야 되나 이제? 다본 거, 웬만한 거본거 같은데, 그쵸? 아니 근데 그 혈액 검사 하고 가야 되는데, 뭐지? 더 위에 올라가야 되나? 까먹어가지고. 일로 가서 이 혈액 연구하는 곳. 옆에 있는 기계와 이어진 것 같다. 트레지키드라고 써있다. 루트가 변경돼서 바뀐 건가? 일단 엘리베이터 가야겠죠, 그러면? 띵. 뭐 힌트라는 게참 어이가 없어. 또 하나의 자신이라니 소편한 표현이 생각하지 않아? 실제로는 그냥 자기 자신, 오히려 그쪽이야 말로 속아내 갖고 온 자신이겠지. 정보 정리까지 그것에서 물어봐야 할 정도로 당신은 행선지에 잃은 것인가? 여긴 지하 2층. 저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밖에 안 가. 그런데 왜이 버튼이 있을까? 그니까, 힌트인가, 이것도?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다. 내가 쓸데없이 뭔가 많이 보는 건가 했는데. 뭐야, 갑자기. 자? 꿈은 끝이다. 뭐야, 이게? 눈을 떠. 뭐야? 소름 돋았어. 이거 처음 봐, 이거. 원래 이런 게 있었군요. 있는지도 몰랐네요. 좀 뭔가 새로운데, 느낌이? 일단 가보자. 엘리베이터? 뭐였더라?
키워드가 인증되었습니다. 원 위에 손가락을 얹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지문을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관리실에서 정보를 정식으로 등록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 지문의 인증은 다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이걸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있게 된 걸까? 신중히가 하지. 원래 이랬나 모르겠네. 엘리베이터 조작 패널이다. 현재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에 도착한 것 같다. 불러. 제 기억은 여기 넘어가는 게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하 2층으로 간다. 뿅. 띵동. 달려와 깜짝 놀랐는데 또 쟤한테 낚일 뿐. 우리가 쫓고 있던 건 단테가 본 신의 사랑이 아니다. 요한이 본 묵시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어느 입이 거만하게 말한 것인가. 난 알고 말았다. 신이란 무엇인가를. 인기들이 뭐야 인가를. 신의 사랑이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뿅. 결해층? 결해층이라고 써있다. 여긴 드럼통이 여기로 돼있네. 드럼통 안에 비어. 여기다 글씨가 또 다른 게 있으려나? 드럼통 안에 비어있는 것 같다. 여긴 뭐가 없네요. 글씨 바뀌는 게. 폐기처분 된 여러 가지 도구가 들어있다. 박스다. 당신은 우리의 불꽃, 당신은 우리의 별, 당신은 우리의 사랑. 당신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을 뿐, 그는 구세주처럼 과오를 대신했을 뿐, 모든 재앙을 봉했을 뿐. 하츠토리가 재앙을 막았다 뭐 이런 건가? 폐기처분된 여러 도구가 들어있는 박스다. 반대편에서 잠금이 걸린 모양이다. 얘한테서 대화는 별로 안 좋던데 그냥 해야 되나? 쫓아다녀가지고 자꾸. 회의심, 의심스러운 이 환각이 유독 너의 자문자답을 돕고 있는 모양인데 행동이란 언제나 균형 잡힌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거다. 맹목적인 긍정도 포기하는 부정도 그건 일종의 사고로부터 도피에 지나지 않아. 의심과 불안 그들에게 물어봐. 또한 자신을 믿는지 또한 자신을 신뢰하는지 그것이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럼 난 여기까지 말해도 내 말을 생판 남이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너의 의지는 어디에 있나? 너의 이름은 어디에 있나? 너는 누구냐? 빙. 야, 그냥 얘기합시다. 없을 생각인가? 없을 생각인가? 난 너 자신, 너는 나. 항상 바랐던 타인이다. 내리는 단지. 유감이구나. 사라질까 보냐? 넌 영겁 동안 숭상받고 노래된다. 죄와 과오를 부여줘자 따윈 없다.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의 한탄도 참회도 허락받지 못한다. 반복된다. 몇 번을 반복된다. 칙. 나중에 또 쟤 생기죠? 크. 이 아픈. 상황을 살피지 않으면 위험해. 어차피 못 가네요. 이 드럼통들은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는 적이 있다. 모니터룸 입실관리. 입실관리 캐시를 일괄자유화했습니다. 카드를 투입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십시오. 카드에다 패스워드냐? 그렇게 딱 맞게 굴러다닐 건 쉽지만 그 흔적을 믿는 것은 내 일이지. 뭔가 대사 바뀐 것 같아요. 그쵸? 문은 굳게 닫혀있다. 관계자의 카드키는 어떤 방법을 잠금해제 하는 구조인 것 같다. 여기서 확인하고 가서 저쪽에 가서 피 얼룩으로다가 피 검사하는 건가? 그래서 일로 넘어오는 거였죠? 잠깐 동안. 제 기억엔 그래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다. 누군가의 카드키 얻었다. 여기서 카드키 얻고 왔어.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는 거 없나 또? 대화하고. 그것은 옛날부터 지표가 되어 온 것이다. 지향해야 할 것, 동경하는 것, 빛나는 것, 종원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러면서 어디까지라도 손이 닿지 않은 개념적인 것, 말하자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발밑에 이 손이 닿는 위치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것. 항상 대답은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혹은 이미 당신의 손 안에. 이거 힌트? 아니네, 지도네. 얘가 힌트겠죠, 그러면? 아니네, 딴 거네. 글씨네. 삥. 아, 어디에 카드를 떨어뜨린 거야. 나 참,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결정했잖아, 나는 모두의 종언을 바라자고. 그래, 맞아. 안녕이란 이름의 풍파에 대한 종집을 소망하자고. 당신도 인간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휴식 없이는 유지를 할 수 없어요. 삥. 여기가 힌트였죠? 그러네. 그리고 삥. 책 아래 책상 흐릿하게 무언가 적혀있다. 토카이 리리치. 그것은 종언에 빛나는 것.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새하얀 종이가 있다. 필기구가 있으면 뭔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봤던 거. 저쪽 화장실 카드키 얻었고
쟤부터 다시 부활했죠? 빨간색? 이 카드도 되려나? 삥. 노바. 캔스타. 바이퍼. 스텔라. 이제 슈퍼노바 덕에 된 노래가 됐어. 언제적 노래야 소리를 듣게 돼. 이제 유행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잘못 적어놔봐요 제가. 멍 때리고 막 적어서 그런가. 제가 여기 2로 적었죠? 그러면 A로? 스텔라. 아 여기가 E. 여기가 A인가? 그쵸? 스텔라. 멍 때리면서 적느라 이상하게 막 적었나 본데. 스텔라. 됐죠? 패스워드를 인증했습니다. 유저 인증. D20, 21이야. 22야. 21이죠? ID 21. 이거 있죠? 모니터룸 입실을 허가를 갱신합니다. ID 21을 인증했습니다. 삐용. 여기서 이제 우측이 뭐죠? 여기는 모니터룸인가? 이곳에 설비는 지금 기능하고 있는 건가? 거기다 일부 기자재는 최근 것이군. 생각보다 얘도 빨리 뚫었네. 물 좀 마셨어요? 아. 엔번째 보는 중. 이 소리군. 너무 많이 봤어, 이 장면을. 아, 그쵸? 우와. 잠깐만. 음성. 음성은 못 듣나? 라는 거. 당신 알고 있었지. 왜 안 가르쳐준 거야? 이런 꼬리만이 아니군요, 에노모토 씨. 시침이 떼지 마.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줘. 곤란하군요. 그 모습이라면 에노모토 씨, 당신 내 지시를 어겼군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었죠. 아니면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던가요? 기다리 우측이. 아픈 건 싫어. 잘못했어. 그치만 당신만큼은 소중한 아이에게 결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남한테 벌레라고 함부로 말하는 이 우측이 인성. 너무 빨리 지나가서 더빙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 그럼 머리는 개운해졌나요? 하루키씨? 하루키상? 아니구나. 착한 아이군요. 그럼 다음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겠죠? 전 조금 더 그와 베타를 상대해야 하니. 아니요, 에노모토씨. 당신이 좀 장난을 친 덕분에 그는 이미 여기에는 없답니다. 그렇죠? 하루키군? 맞다, 하루키군이라고 이제 참 쟤. 씨도 뭔가 이상하고 상도 뭔가 이상하고 그랬는데 군이라고 했었구나. 참 기억이 안 났어. 어? 놀라고? 이런 어딘가에 송광아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야. 도망쳐가 돼버려. 크, 여기뿐인가? 여기 숨는 게 맞겠죠 근데? 당연히.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촉, 촉. 기다리고 있으면 와서 와요. 잘 숨었는데 왜? 나가야 되나 이렇게? 왜 안 되지? 렉인가? 세이브도 안 되는데. 도관에든 뭐 없는 지가 되긴 싫다고. 그럼 여기 맞는데? 엔터 눌러야 되나? 아 엔터 눌러야 되는구나. 윽. 죽나? 늦게 돼가지고. 아닐 텐데. 이 정도면 봐주나 보다. 아닌가? 거기 있지? 아닌가? 나 말이야. 지금 컨디션이 나쁘니까 그다지 기척을 알아챌 수 없어. 난폭한 수단을 쓰기 전에 말이야. 네가 나와주지 않을래? 안 들킨 거겠죠? 다행히 나 안 들켰다.
여태까지 엔터 누르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내한 거잖아. 여태까지 막 눌러서 왜 안 되는 거야 이러고 막 누르다 됐나 봐요. 이제 알았네. 엔터 눌러야 되는 걸. 처음 알았어. 왜 안 돼 이러고 있었어. 아, 한번 틀렸다. 저는 이거 완벽하게 한 번도 한 적이 있지 않나? 기억이 안 나네.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고 한두 번 틀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틀리네요. 집중 안 해서 그런가? 어, 너무 빨라. 근데 어느 정도 봐주더라고. 이렇게 많이 틀려도 몇 번 맞추면 되던데. 되겠죠? 제발 되라. 돌아가 제발. 됐네. 아, 안 되겠어. 감각이 멍청해져. 다행이네요. 우측이 자식, 용케도 이런 짓을 해줬네. 좋아, 좋아, 좋아. 네가 그럴 셈이라면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 우선은? 옷을 갈아입어야지. 내 피 때문에 기척이 엉망진창이야. 피 때문에 못 찾는 거야? 약을 맞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지. 그동안 짓보기는 이 아이들에게 맡기도록 할까? 기다려줘요, 치토리님. 노아가 반드시 당신을 구해드릴 테니까요. 잘 숨은 거 맞겠죠? 돌아가라 이제 제발 빨리. 다행이다. 농담하지 마. 이번에야말로 죽는 줄 알았다고. 굿. 여긴 살짝 좀 쫄려요, 이 부분은. 알면서도. 그래, 어떻게 해야. 근데 어쩌면 좋지. 근데 하도 많이 하면 또 지쳐가지고 익숙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별로 안 쫄린다는 것도 그게 신기하죠, 그 점이. 그쵸? 별로 사용되지 않은 화장실로 보인대요. 변기로. 대충 약간 그렇게 보였어. 들어가 다시. 아, G 맞다. 여기가 G.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죠. 선택지 여기 분기점인가 여기도? 6번에 저장 한번 해놓을까요? 여기서 나아가렴 아토하르키. 그 의지야말로 유일하게 너를 구하게 될 것이다. 난 당신을 믿어도 되는 건가? 나를 믿을지 말지가 아니야. 그 판단을 내리는 자신을 믿을지 말지다. 그렇군. 여기서 6번에 저장을 해놓읍시다. 잘 필요 없는 부분이라 저기는. 아이디 21을 인증했습니다. 다시 일로 들어가. 모니터를 왜 언니하는 컴퓨터인 것 같다. 대형 컴퓨터가 기동 중이다. 아무래도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소형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 모니터의 음성이나 영상을 바꾸는 리모컨인 것 같다. 무언가의 파장을 관측하고 있는 것 같다. 대형 컴퓨터가 기동 중이다. 아무래도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뭐 더 볼 거 없죠 이제. 모니터룸을 관리하는 컴퓨터인 것 같다. 뭐 없네요. 나가자. 여기서 얘 피하고. 폐기 처분에 여러 가지 도구가 들어있는 상자다. 반대편에서 잠금이 걸려있다. 일로 한 번도 가본 적 없죠? 여기서 나왔을 때. 엘리베이터 쪽이랑 상관없나 보다. 여기 말고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내려가 봅시다. 달라진 게 있을까요? 쟤한테 맞기 싫어갖고 비전시야 바꾸기. 아까 여기 못 내려가졌는데 이제 내려가지네요. 드론 터에 묵직하게 서있다. 쟤 때문에 빨개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이 드론터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있다. 여기는 안 빠지네. 보고 싶었는데. 저 빨간 게 좀 짜증나요. 이전에 많이 썼고 치지직. 똑같네요. 100개 뺄때빼빼 괜히 한데 의도맞기. 괜찮아. 어차피 99네요. 17도 50%밖에 안 돼. 그냥 놔둘게요. 과연 이게 또 큰 흔적이 되어 돌아올,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지 아니면 그냥 그랬지. 모르겠네. 다 뒤져보고. 이 정도 괜찮겠죠, 아무래도? 원격성이 없네, 쟤는. 피가 안 지워져요. 청소를 해도 실험 때 묻은 피가 타지지 않아요. 쥐의 피가 지워지지 않아요. 안 닦여, 안 닦여, 안 닦여.
옥시도 줘. 바닥에 뿌린다. 팍.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쵸? 착. 아, 기조한테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저희는 당신과 신의 사랑을 따르겠습니다. 기꺼이. 파멸이라고 해도 기꺼이. 삥. 미안해. 나는 신도 천사도 구세주도 아닌 재앙이었어. 이번에야말로 전부 끝낼 테니까 용서해주길 바라. 원래는 미안해로 끝났는데 대사가 또 늘었네요. 그쵸? 못 봤던 대사가 생겼네. 신기하고 재밌는데? 앞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좋은 루트 찾다는 거겠죠? 어, 쥐다! 처음 봤어. 여장할까요? 의도 맞으려나? 얘한테 맞아. 한 대 말 걸면? 쥐다, 쥐. 어? 회사 안 보이네. 어, 어때라, 아이? 그 여행 괜찮나? 예, 많이 안정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조지씨. 이, 목소리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대충 이런 목소리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대로 그냥 진행할게요. 라이 엄청 피곤한 얼굴이야. 너도 좀 쉬고 오렴. 카즈의 말이 맞아. 엄마인 네가 쓰러져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돼. 두 분 다 죄송해요. 그럼 말씀대로 할게요. 하치토리도 제가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서 처음에 밝게 했다가 나중에 좀 신성한 느낌을 했다 막 저분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얘도 이제 목소리를 정해야 돼요. 얘 지금 여기 세포신고에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더빙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얘도. 그냥 대충 신성한 듯한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밝은 느낌은 안 어울리는 거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대충 제가 맞춰서 해볼게요. 그의 상태를 봐도 괜찮을까? 뭔가 여자 목소리 같은데 이러면? 아, 하츠토리님 꼭 부탁드립니다. 자고 있지만 얼굴을 보는 것만이라도.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그 애도 강신의 빛을 느끼겠죠. 우리부터로도 분명. 그래, 그건. 너무 중후한 느낌이고. 그래, 그건 기쁘네. 부디 내 존재가 신의 사랑에 인도받은 것이기를. 대충 이런 느낌이면 되겠죠? 그 아이들은 우리의 새로운 별 중 하나. 노아도 잘 부탁드립니다. 별. 별이라. 오, 뭐야. 다들 모여있네. 미네로그는 어디에 있었어? 라이나 한시도 곁을 안 떠났다고. 아니, 그렇게 무서운 표정 지으셔도요. 저도 평범한 직업이 있어서. 어라? 그 녀석도 쓰러졌나요?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라이라면 완벽하게 대응해줬겠죠. 라이 앞에서 말하기 싫지만 자네 아빠로서의 자각이 부족한 것 같군. 죄송합니다. 전 괜찮아요. 미노군도 최근은 잡지일로. 아빠로서의 자각? 전혀 없는데요. 그러니 저는 아이를 실험에 쓰는 부모의 기분은 모르겠네요. 에노모토 내외. 미노루군, 적당히 해. 실험이라고? 우린 노아를. 노아면은 에노모토? 그만둬, 카지. 당신이 도발에 넘어가면 어떡하나. 상대는 고작 개펀부한 저널리스트라고. 그 말대로입니다, 에노모토 부인. 하라다 씨는 우리 사상과 다른 곳에 사는 구제를 기다리는 가련한 시민입니다. 그건 그렇고, 하라다 씨. 실험과 관계된 방에 들어올 때는 베개를 착용해 주십시오. 몇 번째 드리는 부탁입니까? 아, 실례. 미안해, 우측이군. 잠깐 나갔다 온 참이라서 말이야. 그렇습니까? 여전히 바쁘시군요. 그래도 걱정 마시길. 그 아이라면 저와 이소희 씨가 성의껏 돌봐주고 있으니까요. 그건 엄청 든든한데 고맙다. 그거야말로 나보다 우측이군이 훨씬 아빠다울지도 모르겠네. 예, 제 아이라 생각하며 대하고 있습니다. 착한 아이랍니다. 하루키군은. 컴퓨터는 절전 모드로 기동하고 있다. 3번에 저장해놓고 비전 바꿔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6번에서 비전 시야를 바꾸고 뒤에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 안 봐지네요. 별 의미가 없네요. 그럼 여기서 3번에는 6번이죠? 이제 회상을 받고, 회상 반대 없어져 있어. 다시 봐야 돼? 넘길게요. 조장이 제대로 안 됐나 본데?
이상한 데 저장해놓고 헷갈리는 건가? 괜찮아요. 어차피 덮어 씌우면 되니까. 그냥 넘길게요. 아빠 자격이 없는 아빠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저렇게 말 안 해도 죄책감은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 사람들은 뭐 실험체인데 죽든 어쨌든 뭐 나이를 먹어서 죽든 실패를 했든 다 죽은 사람들이고 산 사람은 우측일 뿐인 건가? 에노모토 자식이랑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끝. 금방 왔죠? 여기서 저장 6번에 가장 안에 따는 비어있다. 능력 발현의 한정성에 대하여 실험용 파일이 생겼다는 것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많은 인간이 죽었어. 살려줘. 목이 없어 쥐가 없어. 살려줘. 약이 부족해. 약을 주세요. 약이 어쩌고저쩌고. 이 선반 잠겨있네. 열쇠가 어딘가에 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능력으로 파괴해볼까? 파괴. 팍. 우차. 너 좀 너무 요란했으려나? 칙. 서류? 아니 리포트인가? 세포 억제제에 대하여 봤던 거죠? 이건 에노모토가 말한 약에 대한 거군. 그런가? 그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상태도 안정시킬 수 있어. 원래 인간처럼 돌아온 것도 가능? 그럼 시아노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야? 대사가 또 바뀌었는데? 가라앉았어? 뭔데? 이거는 그냥 넘어왔어요.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중요하긴 한데 너무 많이 읽었고 스토리 진행이 좀 빨리 하려고요. 그리고 다른 대상 읽었으니까 괜찮겠죠? 아무튼 전화를 켜면 기동할 것 같은 기계다.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냥 안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할게요. 대충 약간 융통성 있게. 무언가 약품팩이 연결된 상태의 링거 도구다. 이거 못 가져갈까? 여기서 이제 괴물 나오죠? 책 쪽에 가면 읽으면 저거 읽으면 이제 저거 이거 대머리로 보여. 심형 대머리로 보여. 자꾸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아. 위에서 봤을 때 읽고 약품 샘플 무언가의 약품 이것저것 봅시다. 알 수 없는 약재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컴퓨터는 작동이 되고 있다. 절전 모드로 그 기동하고 있다. 알 수 없는 약재가 기동 가능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샘플이나 표본 같은 것이 특수한 약품에 담가져 있다. 무언가의 샘플이나 어쩌고. 여기서 회상 같은 거 봤었던 것 같은데 저기 없어졌네요. 초록색. 괜찮은 건가? 원래 여기 뭐가 있었거든요. 항상. 없네. 오늘은. 저 G 회상으로 뭐 끝난 건가? 더 좋은 거 뭔가 괜찮겠죠? 이제 저기서 괴물 보면 끝나겠죠? 쫓아다니겠죠 또? 그 뭐지? 체험 그 술래잡게 체험하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스토리가. 이 얘기 하고 싶었나 봐요. 말 더듬어가지고. 아까 난 소리 혹시 이 책에 떨어진 소리인가? 사내 미츠 포도나무와 관련된 각서. 사내 미츠가 주인공인 건가? 그래서 포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건가? 카린이? 그러나 그것이 하지만 포도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바뀐 거죠? 이 대사도 바뀐 것 같아. 그러네. 반응도 그렇고. 꽃 이름표를 얻었다. 아닌가요? 여긴 똑같았나? 또 얘 기척. 대체 뭐지? 에노모토도 우측이도 신화노도 아닌 게 유독 더 기분 나쁜데. 베이비. 그것의 정체는 바로 애기. 에노모토가 불어놓은 아가. 웃음소리 되게 기분 나쁘게 웃어. 이렇게 웃어. 그쵸? 이상한 따라함 죄송합니다. 너무 안 어울려 웃음소리가. 아하, 꼬마 친구와 떨어뜨린 책이었어요? 웃기지 말라고. 바위를 파괴하면서 온다고? 도망가자. 뚜뚜뚜루뚜뚜뚜루. 자, 문을 잠금 해제했다. 뚜뚜뚜루뚜뚜뚜루. 에헤. 부른다.
지하 1층으로 간다. 금방 왔죠? 뭐야 저거? 엘리베이터를 쓸 지능은 없다고 해석해도 되나? 아, 아니야. 그건 모르지. 적어도 밑으로 내려갈 땐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마주칠 수도 있어. 이중문의 문 구조의 낡은 엘리베이터다. 열어. 아직 가지마. 띵. 당신을 믿은 건 우리입니다. 그러니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잘못이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잘못까지. 띵. 우직하게 서있다. 자. 꿈은 끝이다. 눈을 떠. 다래층. 특별한 거 없고 갑시다. 잠금 카드키 해제. 아직 안 되나? 어. 그 혈액 그거 하면 되죠. 이제 내려와서 손수건 있을래나? 이미 봤어갖고 있죠 바로? 얘랑 인사부터. 아, 좀 피해가지 말아봐. 그 명찰은 본디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왜 그가 가지고 있었을까? 그건 다 나도 당신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터. 아, 그렇터입니다. 난 당신이니까요. 주워. 와, 뭐야 이거. 천분수건? 엄청나게 피해 젖었는데 혹시 에노모토일 것인가? 대단한 이유가 없는 한 만지기도 싫은데. 그보다 우측이 녀석 뭐한 거야? 하지만 이거 저혈 분석 어쩌고 하는 시스템에 쓸 수 없을까? 그리고 이럴다는 말이 있지. 잘 모르겠지만. 피해 조정 수술을 받았다. 아까 잘 보기 잘했네요. 혈액 막 기계 같은 거 좀 많이 읽어도 저게 또 금방 주어지더라고요. 진행이 스토리가 잘 빨리 되더라고. 봤던데. 그럼 혈액 분석이래. 분석기로 가야겠죠? 그 전에 이름 꼬디램프도 받으면 좋긴 한데 일단 이거부터. 급한 것부터 처리합시다. 어? 쥐도 있다. 쥐하. 쥐하. 시궁창 쥐처럼 생겼어. 실험 전 실험부인 건가? 시야 변경하면서? 좀 잔인하고 불쌍한 것 같기도 쥐가. 아니 저 쥐는 좀 더러우니까 또 동정심이 안 생기는 것 같기도. 어쨌든 간에. 여기도 있는지 몰랐네 또 뭐가. 뭐야 아줌매. 이런 시간에 무슨 일? 하루키 군이 또 쓰러진 모양이야. 그래. 그래서 나이랑 우측이 운이 또 보답해주고 있다는 느낌? 그래. 그렇구만.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네. 그래서 그걸 말해주러 왔을 뿐이야. 일부러 생각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미노루. 난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 저기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확실하게 말을 해주면 나도 알 수가 없어.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있었더라면 그녀를 막을 수 있었어. 제 아이를 연구에 바쳐버린 그녀를. 그녀도 지금은 그걸 후회하고 있어. 가능하다면 난 저 모자를 해방하고 싶어. 안 할 거잖아, 아지매는. 우측이 그냥 절대 그렇게 안 둘 테니까. 그러니까 딱히 사과는 안 해도 돼. 하루키를 우측에게 팔아넘긴 건 엄마인 라이어이즈니까 말이야. 설령 지금은 그걸 후회하고 있다 한들 그녀가 정한 일이고 그녀가 따르기로 한 상대의 권한 아예 있는 일이야. 나랑은 전혀 관계없어. 그리고 너도. 그러니까 아즈메가 나한테 사과할 이유도 전혀 없고 의미도 없어. 미노루. 그래도 너는 하루키 군의 아버지야. 그런 건 말 안 해줘도 알고 있어. 라이가 바람이라도 안 피웠으면 말이야. 틀림없는 우리 아이 테지. 그런데 그래서 뭐.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서 생긴 사랑해야 할 우리 아이가 미래의 오르무트로 취급받는데 그 아비가 어떤 표정을 지어주길 원해? 미노루, 역시 너는. 태어난 걸 처음 봤을 땐 그야 귀엽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며칠 후에는 그 몸의 취급이 우측이에게 팔렸어. 그것도 엄마의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말이지. 호적엔 등록도 안 됐지. 성장 과정은 본 적 없는 연구원의 파일을 정리되어 가지. 아조차도 알 수 없는 아들에 대한 걸 우측이나 에노모토가 누구보다 빨리 알고 있어. 매번 들리는 말로는 신의 아이다, 그릇이다, 기적을 이해 별이다, 희망의 미치다 하면서. 끝에 와서 내버려진 진단은 허약체질이라 12살까지 살 수 있을까라더라. 있을까 말까라더라.
미노루. 미안하지만 난 그 녀석이 모르모트 예비군이 되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전부 식어버렸어. 나한테 그 녀석은 아들은커녕 인간조차 아니라고. 그저 내 얼굴만 닮은 너의 장난감이라는 거지. 말해두겠는데 그래도 그 녀석에게 감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말이지 그럴 때마다 계속 허무하고 슬픈 생각을 반복하면 난 정신의 번쩍이 유지할 수 없다고. 오히려 가르쳐주면 좋겠네. 그런 상태를 어떻게 아빠 행세를 하면 돼? 어떻게 아내를 위로하면 될까? 어떻게 하루키에 살아가면 되지? 어떻게 스스로 달리면 되는데? 미노루, 저기. 아이고, 허리 아파. 죄송해요, 여러분. 집중하는 딱 타이밍에 아우, 자세가 불편하고 엉덩이랑 허리뼈 너무 아파. 자세 수정 좀 할게요.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됐다. 야, 하지 마. 가르쳐달라고. 왜넌 언제나 웃고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건데. 아까 웃던데? 눈 살짝 떴어. 봤거든요. 얘기를 못했는데 허리 아파가지고 눈이 시뻘게 충혈됐어. 무서워. 하루키만이 아니야. 최근 들어 우추기군이 지나치게 과격해진 것도 알고 있어. 에너모토는 아저씨랑 아주머니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도 알고 있어. 이가라시랑 무츠시카가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너 자신의 상태가 이상해진 것도 진작에 알고 있었어. 난 말해보라고. 너 왜 다 알고 있으면서 언제나 입 다물고 웃고 있는 건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넌 실 존재 같은 게 아니라고. 웃으면서 멀뚱히 서 있는 것만이 선행이라 생각하지 마. 그니까 맞는 말이죠. 기억해? 아직 하루키 군이 태어나기 전, 그래 10년도 더 전의 일이야. 안뜰에서 세계의 묘목에 이름표를 붙였었지. 넌 반원초, 노리유키는 백장미, 나는 포도. 하츠토리 환생 맞나봐. 주인공 아닌가? 실험체 그 유전자를 받아서 세포를 받아서 포도 냄새가 난다고 한 건가? 카레니? 모르겠네 아직. 민호의 아들인 것 같긴 확실한 것 같은데. 난 정말 행복했어. 행복했었어. 그때는 부재자라는 입장에서 해방되어 있었어. 이 지구세포에 대한 기걸 잊을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그땐 말이지 오리진의 추계종을 만들기 위한 매체가 될 식물을 키우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완전히 거의 관련된 얘기잖아.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분명 그때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어. 내가 아직 나로 있을 수 있을 때, 이를 우리가 서로 친구라고 불렀던 것을, 그리고 아직 그 환영에 붙잡혀 있어. 아, 그러셔? 그래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우찌이군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냐? 그렇겠네. 난 최근 우찌이군의 거동을 명백히 잊혀가기 시작했구나 싶던 참이고 말이야. 우추기군은 슬슬 농담이 아니라 내 존재를 눈에 보이는 범위에서 없애고 싶겠지. 구세주님께서는 어느 쪽을 고르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평온한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군. 되게 비꼬는데? 미안, 화풀이었어. 괜찮아, 고마워 민호루. 너도 이렇게 감정을 토로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잖아. 난 너의 그 미적지근한 상냥함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지. 그런가? 세계를 바꿀지도 모르는 구세주님이 강요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인가? 해상 끝? 어렵네요, 내용이. 그쵸? 자본이 딸려. 우츠기가 얘네 아빠 싫어해. 담그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 대충. 그렇겠죠?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꽤 많은 걸 얻어가네요. 설마 이 혈액으로 감염이라든가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하진 않겠지? 뭐 새삼스럽나. 나도 점점 평범하고 깨끗한 인간이라고 하기 어려졌다는 거지. 그럼 이걸 넣으면 어떻게 넣으면 되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삥. 보안 레벨 로 잠금 해제 당일용 패스코드 발행. 당일용 패스코드 발행 제한. 발행관리 캐시를 일괄 제거하였습니다. 카드를 투입하여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십시오. 밑줄 본전이지만 모니터룸에 들어갈 때 쓴 방법으로는 안 되려나. 인증했습니다. ID 12. 이건 뭐가 쓰이는 거죠? 니바? 아노, W야, 저, 뭐야, M이야? 오토, 뭔지 모르겠어요.
준하는 보안 레벨, 라우 당일용 패스코드를 발행합니다. 발행인 아이디 21, 유자부치, 자부치 꺼내. 당신은 자부치, 자부치 씨의 것이었나? 당일용 패스코드를 얻었다. 자부치 거를 근데 왜 에노모토가 가지고 있을까요? 저기 갑자기 에노모토가 가지고 떨어뜨린 게 아니라면은 누가 의도적으로 놓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아, 아무래도 여기 잠금은 당일용 패스코드라는 걸 해제할 수 있는 모양인데? 삥. 좋아. 여기도 열어. 이쪽도 옆이랑 같은 느낌인가? 삥. 좋아, 좋아. 들어와. 피가 이렇게 흘려있어. 이거, 그거죠? 에노모토 거. 그렇다 해도 이 방은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려나? 통풍관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부터 봐. 에너모토가 가져온 상자는 안에 적당히 넣어둔 수상한 주사기나 도구가 있다. 작은 타월이나 담요 등이 감겨있다. 하지만 모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대야에 물이 차있다. 용기는 낡았지만 물은 새 것이다. 난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들어와서 어? 쥐 또 있네? 하이. 와우, 뭐야. 야, 뭐 하는 거야, 우측이군. 뭐야?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가엾으니 퇴짜를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좀 정신이 나갔네 싶긴 했지만 말이야, 이건 좀 지나치게 망가뜨리지 않았나? 남을 구하는 것보다 내 머리 상태를 조정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죠? 변함없이 태도가 가벼운 분이시군요. 걱정 마십시오. 그는 마지막까지 제게 감사하고 있었답니다. 어딜 봐도 감사하는 건데 저기. 저도 제 세포를 아는 지구생명체가 꼴사 나은 반편이가 되는 걸 보는 건 괴롭기도 하고요. 분명 그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계속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중얼거리고 있었던 걸요. 우측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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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목 아파. 우측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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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왜 이렇게 우측이 얘기를 많이 해. 아 그래 다행이네. 뭐 댁들의 말이야. 좀 그런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가치관은 말이지. 내가 가타부타할 건 아니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면 무치식과 이쪽의 힘을 가지고도 은폐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아하 그런가요? 외부인의 당신이 우리 조직의 운영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셨다니. 그건 정말로 충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진 알파의 완성은 머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겨우 법률이나 어중이 떠중이가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구촌을 향한 한 걸음을 내리렀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돌아볼 것도 없어요. 마땅히 그러한 하늘의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또라이 같죠? 우측이군은 말이야. 뭘 목표로 삼고 있는 건데? 확인할 게 뭐가 있나요? 지구촌에서 계시받은 신의 사랑에 따라 세계를 이끌고 구원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 그러므로 그 하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 지구촌에 다다라 그 신이 잃었던 영역, 현신이 되어 신의 사랑을 보고자 하죠. 그걸 위해 신의 자손이 하츠토리 아즈메님의 기적에 대해 기대어 우리는 성사를 받는 것입니다. 들에 박힌 나비구만. 그러와 좀 해 본인이 말하자는 대신에 내가 말해주지. 최근 너의 폭주하는 행동은 하지메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집요하게 인체 실험의 페이스를 올리도록 추구하는 행동도 이렇게 반편이라느니 하면서 동료를 가차없이 처분해버린 처우도 에노모토 신의 딸인 하루키에게 퍼붓는 구속적이고 맹목적인 사랑 실험 재료로서의 복구도 하지메는 곤란해 하고 있다고. 그것도 모르면서 뭐가 신의 사랑을 안다는 거냐. 좀 더 머리를 식히는 게 좋지 않겠어? 최근에 너는 진짜로 미쳐버린 광신도라고. 팩트. 팩폭하는데? 재밌군. 재밌군요, 아르다시. 지구촌의 백성도 아니며 하물며 아카시아의 의도도 모르는 당신이 고작해야 오컬트 작가 주제에 하지메에 뭘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런가요, 하라다시?
그래요. 저는 줄곧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건가요? 하즈메와 잠깐 교류가 있었다는 정도로. 우리의 사상도 감정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하즈메를 따라다니며 그 의지를 어지럽히면서 왜 계속 여기 눌러 앉아 있는 거죠? 하즈메 사상을 어지럽혀? 난 그 녀석이 구세주님 행사하느라 못하는 말을 해주는 것뿐이야. 정말로 유쾌하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즈메는 틀림없는 구세주, 구원자, 신의 자손이자 인도의 전초가 되는 별 사랑. 너 따위 인간의 진부한 감정으로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지만 평범한 인간이다. 조금 흥미로운 세포를 가지고 있을 뿐이 평범한 우리랑 같은 인간이라고. 망설이기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픔이나 기쁨도 느끼고 꿈을 꾸기도 무너지기도 해. 너처럼 말이야. 호스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반째 세포에 올려서 머리가 돌아버린 인형과 다르다고. 이야기가 안 통하는군요. 이제 됐습니다. 얼른 우리 영역에서 떠나라. 어리석은 놈. 이 결정은 대주교인 내 권한으로 행해진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설령 하즈메라도. 이 자식. 하, 뭐야. 이럴 때도 잠자코 있냐? 아, 이제 됐어. 참견하는 것도 꼬리 끝이다. 잠시나마라도 너희를 친구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 멍청이 미친놈이었어. 열심히 사람을 작살로 해서 범죄사의 영혼이 이름을 남기시든가. 신에게라도 기도해라. 분하시다면 그 여자도 데려가셔도 괜찮답니다. 걱정 마시길. 하루 키고는 제가 책임지고 맡아드릴 테니까요.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당신에게 그는 자기를 쏙 빼닮았을 뿐인 미래가 없는 모르모트니까요. 당신의 기억은 하나뿐인 아들과 아내와 셋이서 아무데서나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편이 당신이 배신했을 때 본보기를 삼을 재료가 늘어날 테니 말이죠. 이 사교도가! 잔챙이 따위에 잔챙이 따위가 제게 손 찍어만 생각입니까? 어지간히도 이 자리에서 부서져서 얼음 조각이 되고 싶은가 보군요.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은 그만두십시오. 너희도 눈을 뜨라고. 적어도 이런 놈이 윗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하지만 너 뭐라고 말 좀 해. 뭘 멀뚱이 서 있는 건데, 웃고 있는 건데. 당연하지 않은가. 이분은 신의 자손. 무슨 일이 있어도 미소를 지으며 그저 길을 밝히기 위해 살고 있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희망을 위해. 어둠의 향해서 그저 마늘이 계속 반짝이는 빛처럼. 아니야, 아니라고. 이 녀석도 우리 같은 인간이야. 그저 우두커에 서 있는 별님 같은 게 아니야. 이 녀석도, 이 녀석에게도 의지가 있다고. 우측에는 광신도고 하츠토리는 조상에서도 웃는 거 좀 무섭긴 한데 어떻게 할 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쟤도 사실 괴로웠겠죠? 아닐 수도 있고.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추측하고 싶지 않아요, 상자가. 어쨌든 사실 친구였는데 저런 우측이가 약간 미쳐가지고 광신도에 대해서 좀 멀어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대충 요약하자면 어떻게 봐도 뼈다. 아, 이건 각인이 있는 성서. 더러운 스마트폰, 검은 스마트폰 얻었다. 웬만한 거 다 얻었는데. 그런가? 이소희군이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있었지. 그렇다는 건 이 폰도 이소희군의 것인가? 신한호의 낡은 스마트폰도 같이 압수된 건가? 왜 내 거 없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나? 탈출의 희망을 탈환했어. 남은 건 내가 어떻게든 동료들이 있는 곳에 나 돌아갈 뿐이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겠지만 말이야. 전화가 모르는데 자꾸 와가지고 끊을게요. 나에겐 임무가 아직 남아있잖아. 임무가 뭔데? 없던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트루엔딩 볼 수 있을까요? A엔딩 있으면 노리고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뭔가 풀리는 떡밥이 S엔딩 같기도 하고. 제 착각일까요? G 회사도 지금 처음 보고 있는 거라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또 복발은 안 갖다 줬단 말이죠, 제가. 그것도 엔딩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트루 엔딩도 A엔딩일까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저번에 없던 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야. 좋은 루트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얼음 좀 깰게요. 물이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잘 안 돼요. 됐다. 검은색 카드 케이스로 보호받고 있는 스마트폰. 잠금은 안 걸려있지만. 이게 뭐지? 언어 설정이 이탈리아어? 그럼 이소희 거겠지. 신한호의 옛 휴대전화. 개와 여성이 이쪽을 보며 웃고 있다. 여성이었어? 난 신한호 어릴 땐 줄 알았는데. 아닌가? 배경화면이 이제 엄마랑
뭐 딸이든 동생이든, 딸은 아니고 신원도 어려 보여가지고, 여동생이든 뭐 엄마든 어쨌든 같이 뭐 찍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신원 혹시 여자야? 아니면? 모르겠네. 여자로 돼 있지? 나가봅시다 일단. 못 본 거 없겠죠? 혹시 보니까 세이브를 딴 데다 해야 되나? 일단은 6번에 계속 해놓고 3번으로 다시 가야겠다. 그러면 저장을, 어차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6번으로 가가지고 3번에다 저장해놓읍시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저장해놓으면 되겠죠? 이제 3번으로 쭉 저장하면 돼요. 이제 퐁퐁하게 올라가야겠죠? 이제 열었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 읽어야 돼. 깜빡할 뻔했다. 꼬리연표. 각인이 있는 성서. 안 되시고요. 안 되시는 게 아니라 안 열리고요. 꼬리연표 이거 봐야 돼. 화분이나 플랜트에 종종 꽂혀있는 명찰 종류네. Then, H, Heaven. 품종명 같은 건가? 백장미. 좋았어. 그럼 내 묘목은 이거. 하라다 미노르 플랜트라는 걸로. 다음은 두 분 어떤 걸로 할지 정해줘. 아, 초등학생도 아니고 화분 하나하나에 담당을 붙일 필요 같은 게 있습니까? 나 참 그런 점이 딱딱하단 말이야. 우측이군은 이런 걸 즐겨줘야지. 하라다 씨는 태도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하나가 장래의 영예로운 오리진을 숙여야 될지도 몰라. 부모가 되어서 애정을 쏟아줘야지. 뭐 그랬네요. 예. 그럼 마지막에 당신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미노루, 내 화분은 반원초였던가? 그래, 그러니까 남은 건 장미랑 보도예요. 그래. 내 눈 칠름 찢어진 거 봐. 하스토리, 로리유키, 넌 어떤 게 좋아? 그럼 당신이 골라주십시오. 제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 어울린다라. 그럼 내가 포도고 네가 장미를 맞자. 알겠습니다. 당신이 포도인가요? 당신 나와서 좋네요. 그렇다기보단 너에게 한 장미를 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속옷법이야. 내 포도는 경건하고 세력있고 순수한 너에겐 순백의 장미가 어울려. 나보다도 훨씬 말이야. 그건 너무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이죠. 야야, 내 아이디어로 뭔가 좋은 분위기 만들지 말아줄래? 당신의 그런 농담은 싫어합니다. 어? 그럼 그런 농담이 아니라면 좋아한다는 뜻으로 오케이? 그렇군요. 그런 긍정적인 점은 굳이 따지자면 싫진 않습니다. 후하하하하. 뭔가요, 당신까지? 어째서 내가 이 명찰을? 그만둬, 난 당신이 아니야. 뭔데? 그 장소는 바뀌었네요. 대사가 이제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그쪽도 가봐야 한다는 사실. 통풍구역 가보고 바쁘다. 바빠, 그쵸? 여기도 가봐야 한다는 사실. 여기서 지금은 그 이름도 떠올릴 것 같지 않다. 지금은? 녹슨 연애용 나시도 안 쓰인 지 한참 된 것 같다. 이걸 보고도 모두 편해졌던 기분이 든다. 왠지 이상한 느낌. 그건 미노루, 보랏빛 반원초. 노리유키, 넌 인장미였지. 뭔가 이 화분 밑에 이상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어지고 있어. 저쪽 마른 풀더미에 뭔가 있나? 아, 여기 뭔가 있네. 마른 풀이 엉겨붙어 있지만 낙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차라리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까? 총매가 있으니까 마음 표상대로도 어떻게든 활동하겠지. 나도 갖고 와. 굳이 저 뭐 귀찮게 뭘 가지. 왠지 알고 있는 기분이 든다. 본 적이 있어. 앉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다. 아마도 과거에. 원영은 나를 얻었다. 누군가 앉았던 기분이 든다. 떠오르지 않는 누군가가. 몹시도 외롭다. 손에 뻗는 것을 망설인다. 어째서일까? 굉장히 괴로운 기분이 들어. 화분? 안 본. 시들어버린 이것들은 그 시절부터 있었던 걸까? 나무는 뭐가 없네요. 있네. 완전히 변해버렸다 생각한다. 변하기 전에 이름 모를 텐데. 나머지는 똑같죠? 똑같네요. 불꽃이 켜지는 일은 없다. 나스로페 영차. 오, 숨겨진 문? 무거워 보이는 문이지만 어떻게든 열 수 있을 것 같네. 낮을 가져가는 건 방해되는 것 같고 두고 가자. 들어가. 촥. 들어가. 그 여기도 안 열린 부분이 많았잖아요. 밑에. 일단 내려가서 볼게요.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든 게 나니까 상상은 가겠지? 그래, 물론이지. 그건 그렇고 저 화분에 미치라. 보고 싶지 않아, 보기 싫어, 확인해버리는 게 무서워. 그렇게 생각하지? 넌 나이면서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나였던 무언가가 내가 된 존재, 내가 된 너이며 그거야말로 너라는 존재니까. 안 읽어도 되는데 그냥 읽을게요. 나아가는 곳은 쉽다. 네가 발을 내딛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말이야. 다만 내게 각오는 있나? 알고 싶은 마음이 풀어낼 각오는 있는가? 내가 너와 너로 인해 휘말리게 한 모든 출연자들을 구제할 각오가, 그럴 마음이 너에겐 있는가? 동료에 대해선 진작 잃어버렸지? 자기 일만으로 벅찰 거야, 그렇지? 넌 그 목숨을 내팽개치면서까지 누군가를 구하고 싶다 생각해? 누군가 지키고 싶다 생각해? 아니잖아. 그냥 버리라고. 어떤 결말을 맞든 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응, 동료 버리면 망해. 괜찮아, 자신을 믿어. 나를 믿어. 이건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이 아니야. 극복해야 하는 시련. 설령 몇 번에 실패하든 반드시. 삐용. 내려와서. 빨간 건 안 봐도 되는데 그냥 볼게요. 읽었어요. 그냥 볼게요가 아니라 그냥 읽었어요. 이건 그거다. 본동에서 찾은 숨겨진 통로와 같은 구멍이야. 다시 말해, 그 성서를 끼워 해제할 수 있다는 걸까? 성서 껴. 이건 열린 모양이군. 좋아, 좋아. 이 녀석은 회수. 해도 괜찮겠네. 괜찮네. 회수해도 괜찮네. 아무튼. 궁금했던 게, 여기 뭐 있을까? 일로 가서. 잠긴 문을 열었다. S급 간부 인증을 실시해 주십시오. 지금 못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는 아직 못 가죠? 엘리베이터를 기동하려면 특수한 인증이 필요한 모양이다. 이중문의 구조에 낡은 엘리베이터다. 장미의 층에 써 있다. 어지간해서 꼼짝할 것 같지 않은 정도 튼튼한 셔터가 내려와 있다. 아직 못 가나 봐. 여기는 뭐 없나? 의미가 없네. 나 어디 가니? 이상한 데 가고 있었어. 여기 말고 올라와가지고 잠긴문을 열었다. 서른아 파에 들어서 있다. 낡았지만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 같다. 항상 여기 대충 읽었었거든요? 여기는 오늘 좀 좋아가지고 느낌이 침체는 40%밖에 안 되고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다 읽을게요. 파이 사이에 메모가 껴져 있다. 이것은 안목의 시작이니 평온할 꿈의 종말.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 알파가 완성되었을 때 어쩌고. 파일에서 뭔가 써졌다 했더니 이건 CD인가? 게다가 기록이 가능한 CDLRW 쪽이네. 1998년 2월. 에노모토 카즈의 리포트 1년. 에노모토 카즈의 디스크를 얻었다. 서른아 파일이 들어서 있다. 나갔지만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 같다. 디스크는 어떻게 해보는 거지? 보는 데도 따로 있나? 급하게 집어넣은 것 같은 도구가 들어있다. 그럼 이건 얻었으니까 여기서는 6번에 저장해놓게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저장해놓고. 기억에 새겨진 상은? 상처는 곧 낫는 것이다. 병도 낫는 것이다. 허나 완전히 낫지 못한다. 그 상처는 기억에 계속 남아버린다.
그래도 인간은 상처를 거부하고 잊고 치료하는 일이야말로 목적이며 본래의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다시 몸에도 마음에도 상처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그것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상처였다면? 혹은 그 상처가 오히려 대신할 수 없는 추억이 하나였다면? 나는 모든 재생을 실감하는 반면 반려모가 발톱을 삭힌 상처가 도무지 남지 않고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상관을 볼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너무 이른 죽음으로 폐인이 되어버린 나를 12년 넘게 계속 따라다녀준 그 아이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 내 기억에 새겨진 상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상은인 거겠지? 그러므로 내 몸의 세포는 이 상처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다. 뭔 소리요? 그쵸? 지구 생명체가 지니는 재생 능력. 재생 능력이 좋다. 아무튼. 지구 세포의 공명성. 지구세포는 같은 성질이나 기전을 가진 것 또는 강한 감정이나 기억에 의해 의지가 강하게 연결되는 것 그들끼리 서로 거래하는 것을 거래하는 성질을 지닌다. 이것을 지구세포의 공명성이라고 부른다. 공명의 성질에 따라 지구세포의 양도는 원래 인간인 자들 사이에서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높다가 아니라 높다 아니야? 호스트와의 성공한 지구생명체에 암튼 의한 세포의 2차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자와 피검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경우일 때가 성공하기 쉽다. 예를 들어 실험용 동물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서로의 사이의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한 세대에 의해 부모 성질이 같은 자들끼리의 다양한 감정이나 언동에서도 공명하는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인 예로는 같은 호스트 A에게서 양도된 피검체 A1과 A2는 멀리서도 상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면서 상대의 의사나 기재, 기호까지 종종 트레이스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 카렌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쵸? 급하게 집어넣은 것 같은 도구가 들어있다. 이건 또 뭐야?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테라지마 어쩌고 저쩌고. 봤던 거죠, 여기 다. 봤던 거고. 봤던 거고. 여기 안 봤죠? 급하게 집어넣은 것 같은 도구가 들어있다. 장기는 영어로 ORGAN이지만, QR이라 쓰는 건가? 크라겐인가? 영어가 O인지 C인지 뭐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C인 것 같죠? 이는 원래 조직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의 악기 오르간도 같은 단어이다. 한간에서 자주 듣는 오가닉도 원래는 이 오르간인가? 에서 온 것이다. 원래 그리스어로 도구라는 뜻의 단어였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아주 흥미로운 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체내기관은 또한 인간이라고는 거대한 기관을 움직이는 재료 중 하나라고 과거의 사람들은 파악했던 것일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 읽었고 넘어가야겠죠 이제? 6번에 쭉 3번에 유당해놨나? 3번 그러네요. 6번 다시 갑시다. 이 6번에 쭉 하면 되겠죠? 내려가자. 읽을 거 다 읽었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읽어. 다 읽었죠? 됐다. 가자. 에스급 간부의 인증을 실시해 주십시오. 아, 이런 곳에. 못 가죠, 여기. 갈 수가 없네. 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네. 원기둥 수조에 연결되어 있는 기자재다. 원기둥 수조에 연결되어 있는 기자재다. 뭐야 이거? 당신은 대양, 나는 피쉬. 그것은 달콤한 함정, 희락적인 면목적인 하얀 장미, 순수한 심장 빛. 별이구나. 엔터 눌러야 되는군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넘어가지 이러고 있었네. 삥. 열렸지만 이건 주사기란 주사제처럼 보이는데. 넘버 EX 2 아 EX가 아니라 24XX
그 리포트대로면 이게 세포 억제제인가? 하나, 둘, 셋. 10개나 있어. 인원수만큼 충분해. 분명 혈액에 주입하는 거였지. 제대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인재가 있을지는 나중 얘기다. 이건 가져가야겠어. 삥. 세포제 내려받았다. 나머지는 어떻게 여기서 나갈지. 그래도 이렇게 일이 기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포기할 순 없어. 어떻게든 여길 나간다. 모두에게 돌아가다 살아서 나가는 거야. 이서희 군도. 그 녀석에게 따져 몰아갈 게 한 탄땀처럼 있으니까 말이야. 침대에 내 주인공. 여기서 이제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대화를 해야겠죠? 항상 낚였어가지고 이제 잘 알죠? 알기 어렵지만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것 같다. 모니터에는 잘 모른다는 거 나열되어 있다. 어떤 표시가 어지럽게 바뀌고 있다. 일단 여기도 보고. 별거 없던 것 같긴 한데 그냥 한번 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트루 엔딩이나 A 엔딩을 위하여. 이쪽 보고 이제 그냥 대화를 하면 되겠죠? 디스크는 어디서 하는 걸까 대체? 시야를 바꾸지 않았는데 왜 내가 보이는지 신기한가? 간단한 거다. 난 너의 시야니까. 넌 내가 아니야. 너다. 그러니 아무런 거부 말고 듣는 게 좋아. 내가 외면하는 자아 그 자체니까. 그럼 어디 돌아봤다는 건 나름대로 뭔가 궁금한 게 있다는 뜻이군. 자아를 지속하는 것도 위태로운 내게 친절한 내가 하나 물어봐 주지. 일이 진척되어 기뻐하는 모양이다. 만든 여기서 살아 돌아갈 수 있다면 만족하나? 아직 남은 일은 없나? 해야만 하는 일은 없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다. 아니 하나만 더 알려주지. 다음 걸음은 내딛으면 돌아갈 수 없어. 각오를 낮출 수밖에 없다. 망설일 거라면 내가 그 발을 한 걸음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까지다. 끝? 표정 또 안 좋아지죠? 왜 안 좋아지는 거야 대체? 나는. 어? 여기서 바뀌었다. 여기 원래 없었는데. 선택하는 게. 그렇죠. 구할 수 있을 거 생각해야 한다가 맞겠죠? 아, 배 아파. 갑자기 급배 아픈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똑같은 부분이구나. 넘어간 줄 알았어요, 대화. 밑으로 또 생긴 거네요, 밑에 글이. 그대로 읽을게요. 아니, 있을 거다. 대연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보고 들은 정보 중에 확실하게 단서가 될 무언가가 있을 거야. 갑자기 뭐지? 상황 정리. 우선 상황 정리다. 지금까지 보고 들은 정보 중에 사건의 경과를 정리해야 해. 정신력 10 바로 나오네. 사건의 발단에 애초 오리진 베타 첫 탈출아. 근데 배 아파. 여기에 관해 가장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된 건? 시나노의 직원, 직원의 각서, 실험동의 자료. 직원의 각서 아닐까요? 맞아, 분명 그 피투성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야. 3월 16일 오리진 베타 탈출하다. 3월 16일은 거슬러 보면 마침 월요일인가? 아 진짜 급배 아파 진짜 죄송해. 아 배 아파. 갑자기 진짜 급배 아픈데 이거 끝내고 바로 화장실 가야겠다. 아 배 아파. 다음 그렇게 탈출한 오리진 베타가 일으킨 사건이 도쿄 낙상공원의 이른바 광견 사건이야. 3월 17일 화 낙상공원에서 광견병 사건 발생. 아마 그때 시아노도 습격당했을 텐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건 특격당했을 때? 시나노의 증언. 그래 맞아. 그 녀석을 납치하러 온 놈들이 일부러 낙상공원권으로 데려왔다는 쪽의 근거가 될 테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분명 낙상공원 사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증언을 믿도록 하자. 시나노는 낙상공원 사건과 조우했다. 그땐 도쿄에 있었다는 거야. 이거 못 외웠으면은 다 틀린 건데. 외웠어갖고 다행히. 여러 번 봤어가지고 3챕터는 이제 많이 여러 번 보진 않았는데 그동안 두 번 이상 플레이해서 저를 따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죠? 아무튼 그때 마침 또 다른 피해자 현장에 있었으니 오리진 베타의 다음 숙제로 외발수의 후르투씨다. 후르투는 누군데? 후르투? 아무튼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다고 하기보다 좀 독특하네요. 이상하다고 하면 좀 말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은 건 사건 정보? 외장형 HDD 내 음성 기록, 외장형 HDD 내 메모장, 외장형 HDD 내 메일 데이터. 음성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응, 그렇지. 카노시야 그거 후르토시라고 말했었지.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말했어. 후르톤데 아까 투로 돼 있었거든요. 내가 알기로 후르톤데 왜 이름이 이상하게 돼 있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번역 오류였나 봐요. 아무튼 뭔가 했네. 그만해줘. 난 포치가 아니야. 난 그 검은 액체 다섯 뿐이야. 그래, 그는 이렇게 말했어. 조깅을 하고 있자니 검은 게 다 차려서 한번 덮쳤다. 하지만 본인은 습격당했다고도 물렸다고도 하지 않았어. 검은 액체를 만들었을 뿐이라며.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시나노가 혈면불만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은 3일이었나 5일이었나 7일이었나 최대한 길었던 거 같아요. 일주일? 맞죠? 다행이다.
그래 맞아. 7일간이다. 그렇게 나고야의 카시바이 옆 플랫폼에서 발견되었지. 뭐 임무 완료 휴가 중 7일간 소식이 끊겼. 아 이거 초반? 완전 초반이네. 근데 카시바이 역 이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 초반에 어떻게 쭈꾸루 게임을 처음 해봐갖고 몰라가지고 계속 봤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외우고 있었죠. 사건 발생이 3월 17일 일단 다음날인 3월 18일부터 7일간이라면 이렇게 정리. 그리고 우리 사무소에 맡겨졌지만 녀석은 지구촌 놈들에 납치되었다. 그날은 시나노의 증언 아닐까? 오토라의 연락이랑 직원 각서에 뭐 없었어. 시나노의 증언 맞죠? 맞아 그랬었지 그 녀석. 때는 토요일 저녁이었네요. 집에 있었어요. 마법소년 디타와 신의 검을 보면서 뒹굴거렸으니까 확실해요. 그래 내 기억은 바로 지난 4월 4일 토요일이다. 시나노 지구촌 공사 사람에게 납치되었어. 아마 낙상공원 사건의 관계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에 이르지. 이미 날짜가 지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카노시와 있을 때 내가 확인한 날짜는 4월 8일 점심시간쯤이었다. 뭐쩌라고 그래서. 사건의 흐름은 이렇군. 하, 수중에 자료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정보를 정리하자니 정신이 깎이는구만. 잠깐 심호흡. 좋아, 다음이다.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거? 너무 긴데? 다음 정리한 상황도 아울러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추측해보기로 하자. 시나노는 오리진 베타, 즉 포치에게 습격당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녀석을 표면화되던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7일을 지냈어. 다시 말해 그 녀석은 습격당했으나 다른 피해자들처럼 죽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건 오리진 베타가 좋아했으니까, 습격당한 직후 바로 재생했으니까, 다른 마이가 들어왔으니까, 다른 마이가 있었으니까 아닐까요? 그래. 남자, 갈색 머리 남자, 물었다. 걔 방해했다. 베타는 시나노를 일단 공격했다. 그 후에 걔가 방해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어.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근데? 방해했다 시바견. 그리고 방해했다는 그게는 시바견. 시바견이 감싸줘 목숨을 건짐. 그 후에 오리진 베타는 시바견과 싸우고 아마 그때 어떤 사정으로 중상을 입은 거다. 그래서 숙주를 옮기는 행동에 이르지. 아까 옆방에서 읽은 자료에는 세포의 공명성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거 완전 대충 읽었는데. 즉 베타란 다음에 시나노에게 있다, 시바가에게 있다, 후스트에게 있더라. 시나노한테 깃든 거 아닐까? 시바견인가? 시바견한테 깃들었다가 시나노한테 깃들었나 보다. 그쵸? 시바견. 틀릴 뻔 실수로. 응. 베타는 자신과 교전하던 그 시바견으로 숙제를 바꾸려고 한 거야. 같은 갯길이니까 성공률은 오르지. 아, 이래서 공명 어쩌고 한 거구나. 공명성으로 인해 시바견에게 깃들 필요가 생긴. 그러나 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았고 오리진 베타는 그래. 달려온 경찰의 쏜총에 맞았어. 넌 경찰에게 사살되었지. 그리고 그 그릇에 깃들게 되어 그곳에 있는 기분은 어때? 달려온 경찰이 쏜총에 맞았어. 베타가 숙주를 시바견을 바꿀 수 없었다. 죄송해요. 시바견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것. 거기서다. 최종적으로 오리진 베타가 머무는 곳에 시나노가 틀림없어. 다시 말해 베타는 시바견한테 없었다. 거기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건 너무 쉽죠? 시바견도 경관의 총에 맞았다. 시바견과 시나노는 싸웠다. 시바견은 베타에게 중상을 입었다. 이거겠죠? 경관에 총이 맞았다.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는. 두 마리 모두 사살되어버린. 맞죠? 그래 아마 경찰은 시바견도 위협으로 간주해 쏘았다 혹은 오바라고 말았다. 일부러 쓴 것 같은데? 그래서 후에 흐름을 생각하면 시바견에게 시나노의 오리진 베타가 숙주를 옮기는 생각되지만 왜 시나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게다가 개의 세포를 양도되는 걸 순수히 받아들이고 만 것인가? 그 단서는 옆방에서 읽은 자로 시나노의 상처 더러운 스마트폰. 더러운 스마트폰인가? 상처인가? 아 이거 헷갈린다. 이거 여기서부터 좀 고비인데? 시바견인 베타가 시나노에게 이동한 이유. 일단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상처 아니에요. 스마트폰인데. 상처? 스마트폰? 상처로 가봅시다. 티나에게 물린 자국은 남아있는데 말이죠. 그치 상처겠지? 맞아. 패스워드로 사용하고 있었던 티나라는 이름 바탕화면의 시바견. 재생되지 않는 상처. 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굿. 세포의 공명성은 닮은 자들끼리만이 아니라 정으로 이어진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또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했던가. 즉, 그 개가 시나노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견이 시나노를 지키고 시나노 혼자 도망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휘말린 후르토는 오리진 베타 같은 게 아니었다. 그는 활동 상태에 있던 베타에게서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검은 액체를 무심코 건드리고 말았어. 거기서 그는 오리진 베타 세포에 감염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베타의 기억을 약간 이어받았다. 반쪽짜리 괴물이 되어버렸다. 또 하나의 베타가 되어버렸다. 어려운데?
기억을 이어받은 걸까? 응, 아마 그 자료는 오리진 베타 후계 종인 베타에도 적용될 거야. 굿. 그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선 제쳐두고, 원래 세포의 주인이 가진 정보나 기억을 다수 이어받을 수 있다. 그래, 그 후르토란 남자는 베타 그 자체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베타에게서 세포를 양도받은 상태였던 거야. 요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포에 잘 순응해버린 거겠지? 그래서 직전에 베타의 기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순 없을까? 그럼 지구촌 연구소나 경찰의 눈을 피해 훌륭하게 행방을 감췄다 시나노지만, 시나노가 나고야 찾아온 이유는? 여성은 어째서 250km 이상 떨어진 나고야까지 찾아왔는가? 우연히 도착했다 탐정 사무실의 기억에 의지하여 뭔가 찾고 있었다. 뭔가 찾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우연히 도착했다고 하기엔 좀 억지고, 탐정 사무실의 기억이 의지하기에는 얘가 기억이 없어 많이. 찾고 있었던 것 같아, 뭔가를. 그쵸? 그래, 뭔가 찾고 있었던 거야. 무언가라고 하기보단 누군가를. 와, 정신력 10으로 클리어했다. 나다. 근데 너였어? 왜 찾으러 온 거지? 같은 오리진에게 양도받은 지구세포 소유자니 압토에게 유인되었기 때문. 다시 말해, 동시에 나는 인정해야만 해. 너 베타야? 아니, 알파야? 뭐지? 생각해보면 그 꿈은 자주 꾸게 된 것도 요 최근. 시나노가 온 이후부터야. 그러네. 신변에 일어나는 이변. 갑자기 잃어버리는 자아, 헤매해지는 기억에 어디선가 본 적 있는 풍경에 대한 위화감. 말을 거는 목소리, 무의식적에 내뱉는 말. 보고 싶지도 않은 의문의 환각 비전. 어째서인지 날 알고 있는 간부. 난 지금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모르는 훨씬 먼 과거에 오리진이 하츠토리아즈메의 세포를 양도받았다. 제 예상이 맞긴 맞았네요. 너 세포 뭐 양 좀 이어받았니?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알고는 있었어. 우연히 치말린 게 아니라고. 나 또한 이 사건의 이 상황에 공명해서 시나노를 구하다왔다. 아, 배 아파. 맞아, 그 말대로야. 틀렸어. 그렇잖아. 아니,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야. 뭘까요? 맞아, 그 말대로야로 할까? 근데 이렇게 빨갛죠? 불길하게? 헷갈리게? 힌트인가 이게 아니면 함정일까? 저장해놨으니까 맞아, 그 말대로야로 가볼까? 틀렸어, 그렇지 않아로 가볼까? 아니,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야로 할까? 여기는 이거는 함정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답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야로 해볼게요. 아니,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야. 난 내 의지를 신하노를 구하고 싶어. 설령 그게 내 몸에 있는 세포의 의지라고 해도. 그걸 따르는 내 의지를 믿고 싶어. 아, 배 아파. 신하노는 나에게. 저기가 없다, 있다. 어려운데? 없다 할까요? 그래, 계속 안 죽었어. 아토씨 어쩌고 막 이러고, 지켜준다 그러고. 시아는 나에게 적의가 없어. 폭주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그 녀석은 그저 단지 나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겠죠? 시아는 아토에게 적의가 없다. 시아노가 품고 있는 것은 수호. 분명 그저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 그건 분명 시바견인 티나가 시나노를 지키려고 했던 의사와 마찬가지야. 녀석은 괴물의 모습이 되었어도 바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낮지면서 날 구하려고 했어. 설령 베타의 계승에 의해 깃들게 된 자각이 없고 조직적인 의적적인 의사였다 해도. 그는 아직 티나를 기억하고 있다. 이게 맞지 않을까? 시나노는 아직 반려견인 티나를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런 것 같아. 지키고 싶다는 울고든 정신은 그가 반려견에서 이어받은 의지이며, 반대로 녀석이 완전한 베타가 되지 않고 시나노를 계속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단편이다. 그래, 시나노는 아직 완전 베타 되지 않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세포를 제어할 수 있다면. 아직? 끝? 그래, 신하노는 구할 수 있어. 저장을 따로 해놔야겠는데요? 되게 힘들게 했는데. 어라? 아, 끊겼다. 뭐가 끊겼는데?
이소희군의 스마트폰 전화가 대체 누구? 아, 다시 걸려도 좀 이장수 너무 있어. 강설 바꾸자. 저장해놔야겠죠? 저장 따로 해둘게요. 14번에 해두면 되겠죠? 맨 끝에서 위로? 저기 뭐 기억이 잘 안 나갖고 저기 뭘 저장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여기 못 가죠, 그리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배가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진짜 급배 아파, 진짜. 화장실 급하게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하기 전에 더워. 선풍기. 왠지 쥐 회장 같은 거 더 있을 것 같... 또 생겼네. 어디 가니 너? 낚시니? 아니면 진짜니? 따라갈까요? 그게 쥐 회장 얘기하려니까 바로 나오네. 이건 뭐지? 검은색 피? 아, 배 아파. 전화 바로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데 얘네가 대놓고. 그래서 하이. 어디까지 가 너? 사라졌어. 길을 찾아러 가볼까요? 아, 배 아파. 화장실 갔다 왔는데 배가 아프냐. 하, 저장해놨으니까 편하게 생각합시다. 쥐하이. 쥐하.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아이고, 알았어. 어디까지 가니, 너? 여기야? 쥐다. 안녕? 너 보는 거 맞겠지? 믿는다, 쥐야. 하츠토리인데? 자. 어떤가요? 죽을 수 있겠나요? 죽을 것 같나요? 하츠토리한테 왜 그러니? 무리죠? 왜냐면 당신은 신의 자손. 이 이상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은 죽지 않아. 설령 내가 더 때리든 발로 차든 찌르든 얼리든 꿰뚫든 당신은 못 죽어요. 있잖아요? 왜 갑자기 자살하겠다 같은 말을 꺼내셨나요? 혹시 불안해지셨나요? 에노모토 부부가 동반 자살한 것이 그렇게나 괴로웠나요? 저번 사고가 충격적이었나요? 에노모토 부부는 자살했나봐요. 하나 다시 덮어졌고 혹시 외로워지셨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몇 번이든 반복하죠. 당신은 별빛 사랑이며 신의 이정표 구세주. 그런 인간다운 감정 따위는 없어요. 당신에게 있는 건 자유와 자비, 모든 걸 평등하게 사랑하는 기울지 않는 천치. 네가 뭔데 그걸 정의해. 우측이야. 아, 하지만 설령 당신이 그 상냥함 때문에 저희의 속물의 고통을 알아버렸다고 한다면 전부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몸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자, 당신을 후계할 포도의 묘목을 봐주십시오.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서 새로운 별이 데려가고 있답니다. 자, 괜찮아요, 하지메. 우리라면 지구촌에 다다를 수 있어요. 하지메가 막은 건가? 하스토리가 우치기 때문에 하루키를 막아서 기억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세오도아도, 에노모토도, 이소이도, 무츠시카도, 이가라시도. 하라다도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너만 있으면 된다고 하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구의 구세주로 만들고 말 테니까요. 지구. 암튼, 맞네요. 내가 있잖아. 약간 이러려고. 설령 당신이 가진 인간의 심장을 몇 번이나 얼음 말뚝으로 깨트고 터뜨려서 나도. 쥐가 여기도 있었고. 여기는 어디야? 해제키를 인증하는 장치인 거다. 현재는 잠금 상태이다. 여기 어딘지를 알아야지 뭐. 여기도 쥐가 있을까요? 딱히 없는 것 같죠? 어떻게 봐도 뼈다. 아까 얘기하려던 게 뭐였냐면 혹시 쥐 회상 같은 걸 많이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좀 더 돌아다녀서 볼까요?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 저 뭐지? 전화 걸기 전에 다른 애한테 전화를 걸기 전에 뭔가 좀 더 돌아다녀 봅시다, 우리. 그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너무 회상을 많이 못 본 느낌이라서. 일단 여기 받고 딴 데도 있을 것 같은데, 회상 같은 게. 그쵸? 좀 더 돌아다녀 봅시다. 왠지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이런 데. 뭐 있다. 아이고, 알았어. 공격 그만해. 넌 지옥에 떨어질 거다. 꼴조차 다신 태양에 볼 일 없어, 너는. 어쩌라고, 저주의 임마. 저리 가. 볼펜? 왜 이런 곳에. 삥.
가르침? 특수한 게 필요하다. 여긴 당장 못 가고 뭐 없고 그럼 이쪽에 있을려나? G가? 어 있다 역시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 저장해놓고 봅시다. 해상? 하지메 미노루? 오랜만이야 하지메. 몰래 들어와버렸어. 우측이군. 그저께부터 열흘 동안 미국에 있지. 미안하지만 그걸 노리고 왔어. 그거 오리진 알파지? 완성 축하해. 그치만 그거 두고 다녀도 되는 거야. 아 괜찮아. 그래도 일하는 편이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 미노루 건강해보여서 다행이야. 뭐 그렇지 몸은 팔팔해. 역시 나이가 들어서 무리는 못하게 됐지만 하지메가 어쨌든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때부터 어때? 우측이군도 건강해. 나랑 노리오키는 건재해. 다만 에노모토 부부는 딸을 남기고 떠나버렸어. 뭐? 진짜로? 왜? 자살이야. 내가 부족한 탓에. 그런가? 라이와 얼마간 못 만났으니까 말이야. 전화로 있다금 얘긴 들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나 지금 도쿄에 살고 있어. 레이지와 같이. 라이는 이제 얘 그 부인이겠죠? 주인공 엄마? 아름답고 자애로운 그런 한자였던가? 레이지 군은. 그래서 레이지가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 아니다 그 짜잔 사실 아군이었습니다 이랬대. 이름 얘기하지 않았나? 아름답고 자애로운 이소희 레이입니다 라고 소개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맞나 보네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그 성당 쪽에 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당에 그 우측에 동상 있는 쪽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 나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그쵸? 아하 맞아 맞아 용케 기억해줬네. 지가 지입을 다 얘기해주네요 그쵸? 그래서 뭐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이지 정식으로 이혼하려고 온거야. 그래 라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좀 무리가 있잖아. 난 레이지에게 멀쩡한 인생을 걷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레이지에게 미안하지만 우측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해외에 가려고 생각 중이야. 바다 건너인가? 어 우선은 이탈리아로. 다행히 거기서 단체에 대해 여러가지 조사하는 중에 저쪽에서 지인도 생겼고 말이야. 그렇지? 이제 이소이 사네미츠라는 이름으로 책을 쓸 일은 없지만 이소이 사네미츠도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아빠였네요. 사네미츠 어쩌고 같은 이탈리아식 성을 붙여서 활동은 계속할지도. 사네미츠란 이름 네가 준 거 기억해? 이소이라는 건 뭐 연인인 라이에게서 받은 거긴 하지만 그대로 미노루를 쓰고 싶다고 고민하던 때 그대에게 빛이 있으라라며 지어준 게 사네미츠의 시작이었어. 그런 뜻이었어? 그대에게 빛이 있으라? 좋은 의미네요. 그대에게 빛이 있으라. 물론 기억하고 있어. 나 마음에 들었거든. 그렇기보다 지금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 이름은 놓칠 생각 없다고. 근데 나중에 죽나 본데 민호로. 아닌가? 끊겼다 그랬었는데 작가 활동이 아닌가? 이제 활동 안 하고 살아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솔직히 역시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너희가 지구촌 연구소가 하는 건 틀림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먼지라고 생각해. 나도 그걸 알면서 감진점을 가담했고 명백한 죄를 간과해왔어. 그리고 앞으로 고발 생각도 없어. 적어도 나는 신전 아니었지만 여기서 모두와 마찬가지로 너라는 대단한 존재에게 꿈을 꿨거든. 그 결과 내게 구세주를 강요하고 있었어. 도중에 네가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지. 우측이 망가지는 걸 막는 것도 못했고 결국은 아이랑도 이렇게 헤어져. 다시 말해 하루키랑도 말이지. 그래도 나는 사네미츠라는 이름으로 지낸 이 장소에서 이를 원망하진 않아. 이 필명은 모두가 계속 불러준 미노루와 마찬가지일 정도로 중요한 시간을 남고 있어. 오히려 나를 구축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야.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말로가 있더라도 버릴 수 없는 나라는 조직의 하나. 그래 말하자면 세포처럼. 네가 준 이 이름은 줄곧 내 안에 존재할 거야. 의미가 조금 있네요. 미노루. 그런 의미로 오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말하고 싶어서 말이지. 고마워.
기뻐민호루. 나이벗, 널 만나서 다행이야. 나야말로 무엇보다도 건강해 보이고 말이야. 뒷일은 잘해내라고. 하지매. 왜 그래?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넌 인간이야. 남들과 다른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야. 그걸 잊지 말아줘. 고마워. 이런 추억이 있었군요. 몰랐네요. 전화해볼까요, 이제? 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일단 봤으니까. 뭐 더 없겠죠? GM 회상이라든지. 이제 없을 것 같은 느낌? 저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직감상 그냥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 이제 전화를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따로 해놔야겠다. 14번에 해놓고 저장을 나중에 3번으로 해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쵸? 아니 근데 6번이었나? 6번에 해놔야겠다. 헷갈리긴 한데 6번에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건 어떻게 써먹는 걸까요? 볼펜도 그렇고. 전화 걸어봐. 다시 건다? 아, 전화 걸기. 띠로로로롱 띠로로로롱. 이봐, 그 목소리는 리쿠씨? 그 목소리는 아토곤인가? 아예 그러니까. 뭐 아토곤, 아토곤인가? 오, 아토곤 무사한가? 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건가? 이 이브킥은 시끄러워. 목소리가 너무 커. 마참. 그러니까 아토곤 일단 무사한가? 예, 살아있다는 점에서 일단 무사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목소리 들을 수 있다니. 오늘 멀쩡해. 다른 사람도 같이 있다고. 다들 정말 모두 도사합니까? 아, 정말 걱정했어요. 아저씨? 아저씨 괜찮아요? 칼은? 아토씨, 아토씨인가요? 정말 걱정했어요. 예, 저요. 야나게씨 일행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밖에. 정말 아토군인가? 확실한 거겠지. 쿠라치씨, 아, 전 정말로 조금 저도 모르게 울 것 같아요. 여보세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수군 어쨌어? 본론만 설명하죠. 저랑 이수군은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길을 발견한 후 여러분이 있는 곳에 돌아가라던 그때 우리 집 베타가 주우했습니다. 베타라? 그걸 우츠기와 에노모토가 보여줬습니다. 알고 든 일이지요. 베타를 포함해 저와 이수군은 놈들에게 붙잡혀 실험동과 비슷한 분위기의 장소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그 산 넘어 산이라는 상황은 용케 살아있네. 정말 그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모두와 함께 탈출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는데. 사과할 게 아니지. 그보다 이렇게 무상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 지적이라니까. 근데 이 전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저 에너모터 방심 한 틈을 타 자력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후 들키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 이 스마트폰은 제가 갇혀있던 독방 옆에 독방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군. 그럼 이설구는 아직? 아직 붙잡혀 있어요. 아마 지금은 우측에 감시하 있을 터. 정말 걱정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우측에는 위험해. 그 녀석은 진짜 장난이 아닌 놈이다. 내부에 있던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참고로 제가 행동하던 중에 얻은 성과 3개입니다. 첫 번째는 탈옥에서 얻은 저 자신의 자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길을 열기 위한 열쇠가 되는 도구의 탈환. 세 번째는 세포 억제제 입수입니다. 세포 억제제? 나 이건 나중에 설명해드리죠. 우선 전 당신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뭉침한 장소 탈출해 그쪽과 합류해야만 합니다. 그렇군. 여하튼 너 지금 어디 있는데? 저는 일문의 연구용 시설 같은 곳에 있네요. 제 처음 끌려온 실험동과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아, 그렇지. 우측이가 보면 옛 연구동인가 뭔가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 옛 연구동이라면 폐쇄된 옛날 실험층 아니야? 그런 게 있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설마 기능하고 있었다니 의외로군. 아니, 기능하고 있다고 하기엔 지나치게 폐허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히 가동되는 기계도 있고 연구도중이라고 생각되는 자료도 굴러다니고 있네요. 다만 그런 것 치곤 사람이 활동하는 적이 거의 안 느껴지고 의자는 쓰러지고 잔해는 곳곳에 쌓여있는 채라 그야말로 잃어버린 장소에서 한정된 극히 소수의 인원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거 내 생각해서 생각해낸 장소고 하면 빙고다. 아마 거긴 우리 사이에 있는 특별동이라는 특식을 한 장소라 생각해. 뭐랄까 진짜로 여러 가지 의미로 특별한 걸 하는 장소라는 소문이 있는데 설마 스페셜 옛 연구동 얘기했을 줄은. 그렇다는 건 네트워크에서 구조조작과 지도를 줄 수 있을 거다. 좀 기다릴 수 있나? 아 네. 그래도나 그렇지. 리쿠시 네트워크라니? 이전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잠깐만 이북킥은 설명 좀 해줘. 난 컴퓨터 좀 만질 테니까. 컴퓨터 좀 만질 테니까. 카렌 기청 어때? 괜찮아? 좋아. 형사님은 계속해서 감시 부탁하지. 대사가 좀 많이 달라졌죠? 여보세요? 아토고? 아, 아이바군? 미안. 설명해 줄래? 어떻게 전화 연결되는 거야? 너희는 지금 뭐라고 있는 건데? 그럼 간단히 설명하지. 아토공 일행이 돌아오지 않는 걸 깨달은 우린 어떻게든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 방을 나와서 컴퓨터가 가득 늘어서 연구소에 와있어. 연구실에 와있어. 이건 리쿠공의 제안이야. 이동 중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야. 그래서 리쿠공은 아무래도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아는데 강하다는 모양이라. 그래, 폭탄 조립도 하고 말이야. 폭탄도 조립하고 말이지. 그건 다른? 것 같은데. 그런가? 그나저나 리쿠씨에게 그런 특기가 있었다니. 그래서 어두운 숲인가 뭔가 하는 제어를 한 단계뿐이지만 해제해주었어. 뭐?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 리쿠공이 말하기 한 단계만 풀었으니 바깥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문도 안 열려. 하지만 이 시설 내 전판을 보낼 수 있게 돼서 로컬 네트워크인가 하는 것도 대체로 연결되게 되었다는 모양이야. 리쿠씨, 그건 굉장한 일이라고요? 이런 얘기 중에 미안하고 전화 바꿨다. 뭐 대체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지금 특수동이 아니라 옛 연구동의 구조도를 꺼내봤는데 말이야. 아토고는 지금 어디에 있지? 저는 지금 안뜨리는 장소에서 연결된 아마 숨겨진 통로로 사용된 죄송해요. 통로로 사용된 장소에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목적도 용도도 불명이지만 다른 곳과 조금 이질적인 공간이 있었어요. 제가 탈취했던 세포 오제제를 보존하고 있던 장소도 같은 층이에요. 안뜰에서 숨겨진 통로? 그렇게 말해도 역시 구조도에는 안 실려있군. 다만 장례층이라는 거창한 이름인 소위 지하 3층. 여기 그림은 배치만 표기되어 있고 섬세하게 안 적혀있어. 아마 이질적인 층이라는 게 거기려나. 그래서 이수근은 지금 어디에 있지? 이수근은 지금 어디에 있지? 그러니까 잠시만요. 상황과 이동의 구조를 정리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이쪽에서 그 층의 정보를 얘기할 테니 그쪽은 가지고 있는 도구 가능한 행동 같은 이야기를 해줘.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편집이 어렵거든요.